뭐지? 초기 구성하는 거지. 네트워크. 뭘 위한? 네트워크 스터디학이냐? 기본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네트워크 구성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공격을 하고, 여기서 패킷 캡처해서 패킷 분석하고, 여기다가 뭐 허니팟 설치해서 탐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야. 그럼 얘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 망, 가짜 망. 내부에 DCCP 서버, DNS 웹 서버 다 있잖아. 그거 미리 구축하는 단계인데, 라우팅을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초기 설정 같은 거는 우리가 잡아주고 있다는 거지. 오케이? 좀 해봐야 이해가 될것 같다. 다들 스타트 했어요? 예허? 예. 콘솔 들어오세요, 콘솔. DHCP 서버 콘솔이지. 콘솔 들어왔어요? 나는 예. 콘솔이 이렇게 느리지? 콘솔 들어오시면 처음에 나오는 게이샵 모양이에요, 샵 모양. 네. 근데 원래 라우터나 스위치는 유저 모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꺽쇠로. 아. 근데 여기서 enable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비밀번호를 물어봐요, 원래. 비밀번호가 없으면 샵으로 넘어오고, 비밀번호가 있으면 아이디나 비밀번호 치면 이렇게 샵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요 대부분 루트예요, 루트. 꺽쇠가 있으면 쇼같이 이제 오는 명령어만 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샵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수 있거나, 그런 프리빌리지드 모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응? 이건 뭐야? 메모장인데? 아, 아이씨. 나또 어디다 쳤나 했네. 아, 난 어디 이런 거 접속한 줄 알았어. 여기서 enable는 필요 없고 configuration, configure. conf까지만 치시고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예. 그다음에 T 누르고 또탭키 누르면 터미널이라는 게 떠요. 예. 그래서 엔터를 눌러도 되고, 다시 전 단계로 가려면 EXIT. 이해가시죠? 이게 짧게 치면 conf T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할 수가 있는데, 설정 모드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단 이게 라우터로 쓰지 않을 거니까 라우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걸 명시할 때 되게 쉬워요. 앞에 노만 치면 되고, 안 한다. 그리고 뭐를? IP, 라우팅. 라우터가 치고 탭키 누르면 노아이티랑 팅이라고 나와요. 나오죠? 안 나오는데? 나온다. 라우 티 아이까지만 쳐봐. 아이까지 쳐야 나오네. 나오지? 주호씨 잘 따라오고 있죠? 네네. 여기서 엔터를 치면 설정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아까 전에 파스트 이더넷 0 슬래시 0으로 우리가 스위치랑 연결을 했잖아. 이것도 0 슬래시 0이랑 연결을 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 인터페이스를 설정을 여기서 인트 하고 탭키를 치면 인터페이스가 나오고, F2A 그리고 0 슬래시 0 엔터. 그러면 config-if로 떨어져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됐어요, 형?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인터페이스 파스트 이더넷 0 슬래시 0 설정하는 이 모드로 들어온 거야. 아, 그게 첫 번째 그거 한 거. 포트, 라우터에 파스트 이더넷 0 슬롯 0번째 거그 포트에 대한 설정을 하고 들어오는 거야.
실제 물리 장비로 치면 그 이더넷 카드 첫 번째 두 번째 말하는 거지. 똑같아 이게 물리 장비도 원래 장비에서 이렇게 설정하고 있어. 그다음에 라우터나 스위치는 재밌는 게 재부팅을 하면 셧다운이 돼 있어 포트가. 포트가 디세이블 돼 있단 말이야. 디폴트고. 그 장비가 그러면 전원을 누가 뽑았다가 다시 꽂아도 지가 살아나는 게 아니야. 아무리 그 케이블이 꽂혀 있다고. 이 셧다운을 방지하려면 노 SHD 노 셧다운을 꼭 해줘야 돼 이거. 그러면은 얘가 노 셧다운을 제외한 나머지 포트들은 다 셧다운 상태가 돼 있는 거야. 이해가시죠? 난 노 셧다운 쳤더니 뭐 이상한 것 뜨는데? 뭐라 뜨는데? 그 링크 업다운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전 0/0 체인지 스테이트. 응. 아 뜨는 거 맞아? 모르겠어. 일단 노 셧다운까지 쳤으면 IP를 줘야 되거든요. 뭐야? 응, 맞아. 이 포트가 살아났다는 거야. 아. 여기 이 포트에 대한 IP거든요. 지금 이게 서버로 돼 있지만 라우터잖아. 여기 접점이 곧 라우터의 IP가 되는 거야. IP, ADD, RESS. 여기 10점에 50개, 사이더 24로 주시면 돼요. 10점. 됐나? 어. 다시 이제 인터페이스 설정 끝났어. EXIT로 나와되고 컨트롤 C를 눌러도 되고 컨트롤 Z를 눌러도 돼. 나는 컨트롤 C를 눌렀어 방금. 컨트롤 C를 누르면 첫 번째 설정으로 넘어오게 되고 컨트롤 Z를 누르면 바로 전 단계인 컴픽으로 가. 다시 여기서 컴프. 그럼 다시 컴픽으로 넘어왔지. 이제 아까 전에 방금 한 거는 IP 라우팅을 하지 않고 그 파스트 이더의 0-0에 노 셧다운 했고 IP를 설정했어요. 이제 DHCP 서버 설정을 할 건데 여기다가 IP 띄고 DHCP 띄고 툴 그리고 여기 DHCP 서버 이름 DHCP 넘버가 서버 이 이름은 꼭 이 디지터버라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면 돼. 설정에 대한 얘가 변수고 그 설정이 인자라고 보면 되는데 그냥 명령 통째로 외우는 게 편해. 엔터 치면 DHCP 바이어스 컴픽으로 넘어오거든요. 여기다가 DHCP를 뿌려줄 네트워크 대역을 지정을 해야 돼요. 네트워크 10.0.0.0 띄고 슬래시 24 했어요? 주호씨, 원준씨, 수원씨 다 됐나? 네네 다 됐어요. 맞됐어. 그 다음에 레이즈를 지정할 거예요. 레이즈 7, 1. 레이즈라는 거는 그 DHCP도 그 어떤 메모리가 있어서 나 얘한테 7일 동안 이 IP 임대해 주는 거야. 7일이 되면 더 이상 제가 또 다시 DHCP를 요구를 해도 안 줘. 임대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친일로 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응?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보통 이게 꼭 강제로 한 설정사항은 아닌데, 어떤 특정 IP가 7일 이후에도 안 쓰는데, 얘가 메모리에 버퍼에 저장을 하고 있으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명이 와서 쓰고 집에 갔어, 그날. 다음 사람도 10명이 쓰고 집에 갔어. 이게 메모리 버퍼에는 20개가 있을 거야, 7일 동안. 그 다음 30명, 40명이 와서 메모리 DHCP가 줄수 있는 게 255개라면은 25일 만에 얘를 주소가 동나버리는 거야. 실제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임대 기간은 7일로 주는 거야. 7일 이후에는 저 IP까지 다른 데서 충돌이 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해 주는 거야, 다시. 이해 안 가나? 사람이 온다는 게 아, 그러니까 10.0.0.1이라는 IP를 아, 뭐그 옮겨간다는 거지? 클라이언트가 어? 아, 자동으로. 이해했어, 이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DHCP 리퀘스트를 날리잖아. 나 IP 줘 하면은 서버가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IP를 갖고 있는 범위에서 가장 낮은 번호부터 주거든. 1을 벌써 줬어. 근데 다른 클라이언트가 다시 리퀘스트를 날리면 1을 안 주겠지. 2를 주겠지. 이 1을 줄수 있는 기간을 7일로 잡는 거야. 뭔지 안 준다는 거는 일주일 동안 얘한테 임대해 준 거라는 소리야. 이해 가지? 완전히 그런 거 어떤 관리 차원의 목적인데 상황이 다른 거지. 끝나면 다시 줘야 되지 않아요? 2주일 지나면? 그치? 근데 클라이언트는 지금 하셨다고 한 건데 있잖아. 그럼 굳이 쓸 필요가 있나? 뭘? 저거를 아, 일주일에 지금 이게 필요가? 굳이 안 쓰는 기능까지 해보는 거는 라우팅을 안 해봤으니까 내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레이저한 옵션 안 줘도 되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수가 변동이 없을 때는 필요 없는 옵션인가? 수가 변동이 없으면 DHCP를 안 쓰지, 잘. 스테이틱을 쓰지.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저 옵션은 크게 의미는 없지.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방문객망을 위한 알았어, 알았어.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여기로 원점으로 돌아와서 레이즈 7이라고 했잖아. 다음에 DNS 서버 주소. DHCP는 DNS 서버 주소까지 같이 주는 거 알죠? 리퀘스트 리스폰스 값에 여기에서 나가야 되네. 55. 아, 아니, 아까 거울로 들어가야 된다. 어? 잠깐만 IP, 들어가네. DHCP, 콜, DHCP, 들어가야 된다. DNS, 서버. 55로 줄 거예요. 10.0.0.55. 아직 안 만들었는데, DNS 서버. 55로 줄 거라고, 난. 그 다음에, 디폴트 라우터. 게이트웨이지 10.0.0.1. 도메인 네임. 도메인 네임은 이 DHCP 서버의 도메인 네임이야. 당연히 나는 DHCP 언더바 서버라고 줄 거고. 여기까지 됐어요? 미합. 난 잠깐만. 천천히 해, 천천히. DNS 서버. 몇 글자 치다 그냥 탭키 눌러버려. 실제 장비에서도 이런 명령어 쓰는 거지? 아,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는 시스코 장비뿐만 아니라 웬만한 네트워크 장비 명령어 다 동일해. 외워두면 괜찮을 거야. 어디 뭐. 그 CCNA 할때 시뮬레이터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 맞지? 맞아, 맞아. 됐나? 된거 같아. 이익사 이렇게 누르고.
근데 여기서 또 할 게, 내가 DHCP를 주기 싫은 대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오. exclude 대역인데, IP. 여기다 EXIT 한번 해야 돼요. config 넘어와서. IP, DHCP, X, 하고 탭 키. 안 되네. 콜. DCP. address. 나는 뭘 안 줄 거냐면, 당연히 라우터를 주면 안 되겠지? 주소. 하고, 10.0.0.9. 얘를 제외할 거야. 1부터 9는 난 뭐, 안 줄 거야. 이렇게 설정해. 1부터? 그러면 1부터 9는 안 주니까 10부터 주겠지. 그럼 얘네가 10, 11, 12, 13, 14가 주겠지? 이해가시죠? 네네. 이거 안 하면 첫 번째로 얘가 1을 줘. 그러면 게이트웨이랑 중복 IP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한 앞에 10개는 비워두는 게 좋아. 여기서 궁금한 거 있는데 지금까지 특정한 거를 보고 싶은데 그런 것도 있어. 하나만 더 하고 알려줄게. 다 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50을 줘야지. 왜? 50을 왜 줄 것 같아? DHCP 어, 그렇지. 그리고 DNS도 55였죠. 그러니까 나는 10.0.0.25 이렇게 주면은 IP를 할당할 수 있는 범위가 10.0.0.10에서 15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줄라면 스태틱으로 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주면 10에서 50? 아니 50에서 25. 뭐야? 10을 주면 안 되지. 이건 제외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1에서 9까지 제외하고 50에서 25까지 제외한 거잖아. 어. 그럼 10에서 49까지가 되는 거잖아. 어 그러네. 미안하다. 10부터 49까지 줄 수가 있지. 그 클라이언트가 한 40개 정도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다시 EXIT 누른 다음에 EXIT.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태까지 명령을 한 거 보려면 show run. 이게 원래 풀 명령어는 running config인데 이것도 적게 치고 싶은 사람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써요. sh run. 근데 이제 처음에 명령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show running config으로 치면 여태까지 설정했던 게 나와. 설정 상태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설정한 hostname. 그리고 엔터를 눌러서 넘어가면 뭐라고 써있는 건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IP 라우팅 no 해놨고 ICMP rate limit unreachable도 no로 돼 있는 디폴트로. 그 다음에 IP, DHCP, exclude 범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DHCP pool, DHCP underbar server, network 대역, DNS server, port router, domain name, range. 엔터를 계속 누르다 보면, 여태까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게 나오는 거야. 다른 인터넷, 이전에 포트는 설정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안 나오고 뭐 없지 뭐. 뭐 HTTP 서버 설정 안 되고 여기까지 됐어요? 예. 만약에 이거 본인이 러닝 컴피그 했는데 내가 아까 뭐 익스클루드 이런 걸 잘못 줬어. 0. 뭐 10을 줬어. 그러면 똑같이 그 설정한 데 가서 앞에다가 no IP 노 띄고 IP하고 이렇게 설정합니다. 앞에 노만 치면 이게 없어져. 이 한 줄이.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수정은 안 돼. 삭제가 된다고. 이거 만약에 잘못 쳤으면 앞에 그 설정 가서 똑같이 노만 치면 돼. 붙여주면 된다. 그럼 얘가 없어져. 밑에다가 저거 치라고? 아니. 이거 지금 설정을 본 거잖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 메모리에 대해서 아실는지 모르는데,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이 스위치는 다 휘발성 메모리랑 비휘발성 메모리. 램하고, 랜드 램이라고 하나? 그, 메모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건 휘발성 메모리. 컴퓨터에도 메모리가 있는데, 컴퓨터에도 휘발성 메모리가 있죠. 컴퓨터 끄면 메모리가 날아가잖아. 이것도 우리가 지금, 셧다운을 해버리면 여태까지 설정했던 게 다 날아가.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설정을 어떻게 말하면 얘 하드 디스크에 저장을 해야 돼. 비휘발성 메모리. 그게 커피. 뭐를? 러닝 컴퓨터를. 어딜로? 스타트업 컴퓨터를. 그러면 커피를 어디다 하냐? 러닝 컴퓨터의 설정을 시작할 때 컴퓨터로 복사를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면 껐다 켜도 설정이 물고 들어와. 이렇게 라우터 설정이 물고 들어왔잖아. 그 위치가 어디냐면 아까 말했던 우리가 여기서 꺼냈었는데 여길로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 어디 다른 데 가서 라우터 얘를 얘만 라우터만 또 쓰고 싶어.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다른 예문 저장해놓고 꺼낼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어, 네. 그리고 다른 명령어인데 엔지니어가 봤는데 라이트 메모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라이트 이렇게도 위에 거랑 똑같은 명령어,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내가 어제 UI에서 했는데 실제 장비는 이렇게 하면 저장이 돼야 돼. 끝난 거야. 근데 GNS에서는 여기 보이면 세이브 프로젝트 있거든요. 이걸 꼭 눌러줘야 돼. 아, 컨트롤 S는 안 했는데요? 컨트롤 S도 될까? 컨트롤 S는 컨트롤 S 돼요. 왜냐면 실제 장비였으면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 설정이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저장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파일이 아직 설정이 변경이 안 돼 있어. 이 우리가 변경한 거 실시간으로 변경된 게 아니야. 이 이미지가 저장을 눌러야 저장 그게 파일 내용이 바뀌어서 저장이 되거든. 근데 그냥 여기서 컴퓨터 치고 난 저장했다고 하고 이거를 껐다 켜버리면 그 이 이미지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껐다 키면 변경되지 않은 다시 이미지를 불러오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된 초기화된 이미지를 결국 불러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설정을 저장하면 반드시 여기서 저장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안 가나? 근데 떠드나?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PC로 넘어오세요. 이건 끝났어, 라우터는. DHCP 서버 만들었고 시작,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스타트. PC 스타트 누르면 PC가 뜨겠지. 더블 클릭해도 돼요, 실은. 그 다음에 IP 띄고 룸터를 치면 IP 되는 옵션이 나오잖아요. 네. DHCP라고 옵션이 있네요, 여기. IP 띄고 DHCP. R은 릴리즈, 다시 설정하는 거. 아, 링이구나. 새로 하는 거. 이제 릴리즈는 지우고 아마 다시 설정하는 거. D는 DHCP 패킷을 보는 거야. 보면서 설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IP 띄고 DHCP 띄고 마이너스 D라고 치면은 리퀘스트가 나가 먼저. 나 IP 주라 이렇게 리퀘스트가 나가고 만약에 이게 DHCP에서 응답이 오면 이게 설정이 되겠지. 잠깐만 다시 좀 보여주세요. 네. IP 띄고 DHCP 띄고 마이너스 D. 리퀘스트가 나가고 리플라이까지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마이너스 D? 네. 그럼 패킷이 보여. 아. 리플라이가 나온. 왔다. 오. 보이나? 그러면 다시 show IP 쳐보세요. Can't find 라는데? DHCP 서버라고.
못 찾게 돼? 아, 나도 그러네. 잠깐만. 뭐 때문에 그런 거?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제가 뭐 하나 잘못 발표했는데. 다시 DHCP 서버 가셔서, 컴프에서 IP 라우팅을, 제가 no IP 라우팅을 했잖아요. 네. 저걸 빼니까 그런데, 다시 DHCP 서버에서, 컴프에서, 맨 처음에 제가 no IP 라우팅을 했는데, 이게 아닌가 봐. 이건 안 써봤던 명령어라서 이번에 써본 건데 그냥 다시 IP 라우팅 치면 돼요. 아, 예, 아까 알려준 것 중에 이것만 명령 안 치면 돼요. 그 IP 라우팅. 그리고 다시 PC에서 IP 띄고 DHCP -D 눌러보세요. 어떻게 받아오나. 어, 뭐 invalid input 그 같은데. DHCP 서버에도. 응. 컴프에서 한 거야? 컴프에서? 아, 컴프 T. 저장해야 되는 거지, 또. 응. Write it. M이나 copy라는 컴프를 띄고 있었다고. 똑같은 거. 저장은 앞에. 저장 눌러주고 다시 PC에서 IP 띄고 DHCP -D 하면 패킷이 보여. 리퀘스트 나가고 리플라이 온 거 한번 보세요. 받아와요? 리플라이? 네. IP, show IP 이렇게 하면 IP, gateway, DNS, DHCP 서버 주소, 도메인 네임 다 가져와야 돼요. 오, 아이피 DNS를 못 갖고 있네. 응? DNS를 못 갖고 있네. 어떤 DNS? 아, DNS에 10.0.0.55T잖아, 너는. 얘만 빼고 다 가져와? 어. 내가 뭘. 뭐 빼먹었나? 저건 DNS 죽은데. 형, 다 가져왔어. 아, 내가 뭘 해먹었는데. 형, 러닝 컴피그 봐봐. 여기 DNS 서버라고 설정한 거 있거든? 아, 내가 보여줄게. 컴프 T 들어간 다음에. 형은 내가 아까? 저거? 컴프 T 들어간 다음에, IP 띄고, DHCP 띄고, 풀, DHCP, DHCP 이런 거 봐. 서버. 쓰지? 어, 들어가. DNS 마이너스 서버 치고 10.0.0.55. 네, 쳤어. 그 라이트 맵 하면 되지, 나가서. 어, 이 사이트로 자, 했어요? 야하. 네, 그러면 여기 중간에다가 이선 뭐예요? 선? 예. 이선. 스타트 캡처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마 와이어샤크가 뜰 거예요. 이 구간을 캡처링 하는 거. 실시간으로 캡처링 하는 거고, 이 캡처하는 도중에 다시 PC에서 아까 한 것처럼 IP, DHCP 맞나? 리퀘스트 나가면 리플라이가 오는 과정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저처럼 돼요? 저 막 너무 느려가지고 아직 안 떴어요. 저 뭔가 에러가 떴는데. 네, 캡처해서 보여주세요. 네. 원준 씨, 제. 와이어샤크. 너무 느려. 왜 안 떴어? 나한테. 와이어샤크까지 됐어? 잠깐만. 아까 그거 전제 패키지 보여줘. 필터 끄고 보여줘. 필터 끄고 해도 이걸로 웃기겠지, 스트림이. 됐어. 색깔이 달라서. 저기 밑, 네. 지금 순간 어떻게, 뭐 눌렀을 때 이렇게 내렸던 거예요? 스타트 캡처요. 스타트 캡처요? 네. 와이어샤크 깔려있죠? 네, 와이어샤크 깔려있어요. 다른 구간에 한번 해보세요. 다른 구간이요? 예를 들어, 스위치랑 PC 사이. 스타트 캡처. 여기에다가, IP 스위치. 똑같이 뜨네요. 좀 그래요? 포트 번호만 바뀌어가지고. 이게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만약에 네. 여기서 캡처링을 누르면 네. 바로 되긴 하는데 여기 스위치에 놓고 캡처를 누르면 포트가 네. 몇 개 뜨거든요? 아, 예, 예. 몇 번 몇 번 있어요? 1번, 4번, 5번, 2번, 6번, 3번.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에러톤 게 몇 번 포트였죠? 1번 포트네. 네. 한 걸로.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똑같나? 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와이어샤크를 지웠다 다시 깔아볼까요? 아니, 와이어샤크 문제는 아닌데. 일단은, 일단 넘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그, 다른 PC들도 아까랑 똑같이 해주세요. IPDHCP-1ST. 그러면 얘는 11번을 가져올 거고, 또 IP 누르면 11번 가져올 거이고, 얘 눌러서 IPDHCP-1ST. 6개씩 나가고, 리스폰스 올 것 같고, 12번 들어간 거 확인했고요. 13번. 13번 가져온 거 확인했죠. 네, 14번. 자, PC 다섯 대 다 됐어요? 아직 조금만. 그리고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이런 똑같이 설정해야 될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텍스트 파일로 스크립트 짤 수 있어요. 스크립트 짜서, 스크립트 파일에다가 넣어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단순 반복 이런 거는 스크립트 짤 수가 있어요. 다섯 개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부터 14까지 IP 설정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DNS까지 힘들겠다. 다 됐어요? 아까 해놨지요. 줄 줄 알았어. 와이어샤크가 은준아, 어떤 걸 내가 할 건지 대충 감이 와? 와이어샤크 보니까 이게 내가 망을 설정하고 내가 원하는 구간을 캡처링 할 수 있는 게 이런 걸 이용해서 어느 구간에선 도스가 탐지되고 어느 구간에서 탐지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아, 뭐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어. 우리 프로세스대로 할 거야. 아까 그래서 처음에 보여준 거.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저 VPC 있잖아.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지? 일부망에서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도스가? 그 도스를 어떻게 넣지? 막는다고? 어떻게 넣냐고, 공격을. 아, 그거야. 일단 내부망 축하하고 라우터 두 개 연결한 다음에 VM에 있잖아. VM에가 인터넷 타고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캡처는 여기서 할지, IDS는 어디서 설치할지, 내 보안은 어떻게 할지, 그걸 처음 보지. VM이랑 연동된단 말이 그 말이구나. 그래, 얘가 VM이야. 얘가 그래서 너는 VM을 지금 여러 개 준비했어. 그럼 백트랙으로 하면 되겠네. 칼리눅스나 백트랙이나 그런 걸로 하려면 그냥 준비해. XT, 서버, 윈도우 서버, 샌드위치, 핵싱OS, 윈도우 7 안티비스, 윈도우 7 공격, 할리눅스 공격. 그쵸? 아, 이미지 많이 만들기 싫은데. 이거 되게 메모리 적게 해줘서 메모리 그런가? 일단 지우면 되지. 조씨 민동이 형 됐어요? 그 네, 전 이 받는 거 말한 거지? 어. 뭐 다 받았어. 다 받았어? 저도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네. 만약에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구간별로 흐르는 패킷이 다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를 캡처링하면 이 PC랑 얘랑만 통신하는 게 좋을 거고 여기를 캡처링하면 이 D10T랑 이 다스트 전체 통신하는 게 보일 거고 이런 식으로 패킷 캡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말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장비를 컨피그레이션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 패킷을 분석한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네트워크에 좀 더 심화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시뮬레이션 통한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처럼 진짜 별거 안 했는데 조금 서로 간에 PC도 다르고 해서 에러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제가 충분히 청소해서 오늘까지 진행된 거에 이미지 프로젝트 파일 있잖아요. 저도 이게 프로젝트 저장하면 여기 저장이 되거든요. 그것만 압축해서 그리면 돼요. 1차씩, 2차씩, 3차씩. 그래서 오늘 PC가 이상해서 못 따라하니까 제가 이거 들을 테니까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설정은 되어 있습니까? 이해하시죠? 예. 오늘 구성, 간단한 구성은 여기까지고, VM에 연동하는 것까지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은 VM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는 아셔야 돼요. 뭐 교육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최소한 알아야 될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들 VM웨어 설치하셨어요? 오. 예. 그 조원님도 설정하셨어요? 설치 VM웨어. 여기 VM웨어를 보시면 에디트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서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는 제가 그냥 XP 아무것도 설치 안 된 거
네트워크는 상태, 특성. 지금 뭐 DHCP로 돼 있죠. 이게 실제 컴퓨터죠. DHCP, DNS 다 DHCP로 되어 있고, 여기가 IP는 아마 잉여 IP. 그리고 있을 겁니다. 라우터 없는. 네. 여기서 이제 연표가 눌러서 세팅에 가서 네트워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브릿지가 있고 나트가 있고 호스트 온리. 혹시 저희 중에 이 세 가지 차이점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정확히? 네. 호스트 온리는 모르겠어요. 나트는 아시죠? 그냥 내부적으로 공유 역할을 하는 거. 네네네, 맞아요. 브릿지는? 그 물리적인 값에 다 연결합니다. 네, 물리적인 것처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스트랑, 이 제가 사용하는 이 밖에 있는 이 컴퓨터가 호스트라고 칭해요. 호스트라고 말하고, 이거는 VM에 게스트 OS라고 하는데, 이 브릿지라는 거는 실제 물리적으로 제가 쓰는 인터넷 공유기에 물려있는 것처럼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 컴퓨터랑 동등한 입장이에요. 제 컴퓨터 IP 주소 대역이 19.168.0.1이면 얘도 19.168.0.1 대역의 DHCP를 받아요. 제 공유기로부터. 동등한 입장이고. 그걸 체크하고 안 하고 차이가 뭔가요? 그 쓰임새에 따른 거예요. 만약에 브릿지를 사용하게 되면 동등한 입장을 했잖아요. 네. 그럼 외부에서 이 포트 포워딩만 하면 이 VM으로 접근이 되겠죠? 네네. 근데 나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금 공유기라고 하면은 이미 나트가 되어 있어요. 네. 저희 컴퓨터는. 근데 네. 가상으로 나트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객체라고 보고 이렇게 나트를 주게 되면 네. 어떤 뭐 다른 사설 IP 대역이 생성이 되고 인터넷을 할 때는 네. 실질적으로 그 나트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VM. 네, 네. 거기에 연결이 됐다가 저희 공유기로 연결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저희 호스트가 동등한 입장이니까 공유기랑 다이렉트로 연결된 거고 나트는 네. 나트 스위치 물려 있다가 나와서 가는 거고 호스트 언리라는 거는 프리베이트 네트워크라고 나트도 아니고 브릿지도 아니에요. 나트도 아니고 브릿지도 아니라는 거는 외부로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내부간. 내부에서 사용할 때 쓴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네. 브릿지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고, VM의 0이라고 하고, VM의 1, VM의 8. 1이 호스트 온리인데, 네. 브릿지 네트워크 하는 거예요. 이게 가상 머신이고, 이게 가상 스위치. 가상 브릿지. 이게 호스트, 저희 컴퓨터, 노트북 인터넷 인터페이스예요. 네. 얘랑 얘랑 가짜의 스위치에 동등한 구성으로 묶여 있다. 이런 거로. 그래서 얘가 인터넷이 나가는 거야. 그리고, 네, 이렇게 동등한 입장이고, 나트로 설정하게 되면은 추가되는 게 가상의 DHCP 서버가 붙어요. 왜냐면 나트에서 사설 IP 대역을 받으려면 D서버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트 서비스라는 게 나트 디바이스라는 걸 거쳐서 네트워크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저희 호스트 컴퓨터 안에 나트 서비스라는 VM 서비스가 하나 올라가요. 그게 하나의 나트 디바이스처럼 동작을 해서 이쪽에서 DHCP 서버를 그 통해서 사설 IP 할당 받은 다음에 NAT 디바이스를 거쳐서
저희 호스트랑 동등한 IP를 가지고 인터넷에 나가는 거죠. 이게 나트예요. 이거는 외부에서 다이렉트로 포트 코딩을 접속하기 힘들어요. 아. 그쵸? 포트 코딩 두 번 하면 모를까. 뭐라고? 잠깐만, 포트 코딩이 안 된다고? 나트를 하게 되면 포트 코딩을 두 번을 거치잖아. 브릿지 같은 경우는 동등한 지점에 얘한테 공유기에서 얘로 포트만 지정해주면 되고, 나트 같은 경우는 공유기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상 안에서 그 사설 대역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직접적인 연결이 어렵지. 실제로, 공유기에서 바라보면 IP가 하나밖에 안 뜨는 거야. 알았어. 이 컴퓨터 IP로 뜨겠지. 근데 브릿지로 하면 두 개가 떠. 왜냐면 동등한 IP니까. 나 안 그래도 저번에 저거 때문에 포트 보딩 안 돼서 해봤어. 나트는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나트예요. 호스트, 이게 호스트 PC고 그 아래 하단에 나트 디바이스라는 거를 거쳐서 사설 IP들이 생성되는 거야. 그 내부에서만 갖고 놀라면 이렇게 쓰는 거야. 외부에서는 접속이 안 돼. 그 나트 디바이스라는 게 우리 윈도우 서비스 중에 나트 서비스라는 게 올라가서 그 IP를 트랜슬레이션을 해주는 거. 가상의 장치. 그리고 호스트 언니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사설망에서 사용하는 구조인데, 여기 써있네. 나트 네트워크랑 달리 라우터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게스트 컴퓨터에서는 호스트를 제외한 외부로 연결을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사설 IP를 한 다음에 이 나트 디바이스가 있어야만 얘를 건너뛰어서 인터넷을 갈 거 아니야. IP가 변경이 되니까 자동으로. 얘는 뭐 172.1.1인데 인터넷에 얘가 접속을 시도하면 얘가 그걸 변환해 주는 건데, 이 장치를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인터넷 당연히 안 되겠지. IP 변경이 안 되니까. 근데 호스트는 얘네 IP랑 그 인터넷 이더넷 물리 그 가상의 스위치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스트만 얘네한테 접근이 됩니다. 그냥 인터넷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만지는 것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스트 언니. 왜냐면 나트 디바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 라우팅 되지 않기 때문에. 대신 DHCP 서버는 있어요. 왜냐면 사설 IP에 대화 할당을 해드려요. 그게 호스트 온리야. 어떻게 보면 스톡스넷이라고 해야 될까? 스카다네요. 내부 폐쇄망이라고 하지, 폐쇄망. 인터넷 안 되는 망. 그게 호스트 온리야. 이해 가시죠? 이 세 개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이렇게 모형은 똑같지만 동시에 정리된 게 이거예요. 아니, 그 블로그는 어느 블로그지? 몰라, 그 주소 써놨는데 데이터 알려줄까? 아니야, 됐어. 정리되게 잘 해놨길래. 여기 티스토리.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거 그니까 공기에서 나스로 한번 주잖아. 어? 포트 코딩 주지. 아니, 포트 코딩 주는 거 말고 공유기에서 호스트 OS로 이제 가상 IP 할당해서 1918 대역을 한번 주잖아. 그렇지. 좀 가만히 있어봐, 정신없어. 아니, 포트 코딩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알아. 한번 주잖아. 그 다음에 저거를 VM에서 NAS로 주게 되면은 또 1918 대역으로 들어가더라고. 무슨 말이야, 잘 이해 안 했어. 응? 얘가 지금 내 컴퓨터가 1918이지. 그니까. 근데 NAT VM 네트워크 하면 다시 또 1918이 된다고? 어. 그러면 인터넷이 된다고? 안 되지. IP는 같아도. 안 되는 게 정상인지, 그렇게 되면? 인터넷은 될 수는 있겠지. 포트 코딩이 안 되겠지.
아니, 인터넷이 될 수가 있다고? 예, IP가 1918로 되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대학이 겹치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인터넷 하는 데는. 왜냐면 저거 스위치에 묶여있는 게 아니고 나트 할 때 인터넷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엔간한 브릿지로 쓴단 말이야. 그러면 IP 대역을 한번 바꿔봐봐. 충돌이 나는 논리적인 조성은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 똑같다면 브로드캐스터가 얘가 일로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걸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가상 스위치의 위치는 달라. 그 뭐냐 IP 겹쳐서 전화가 오는 건가? 나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안 겹치는 게 맞지. 근데 같은 IP라도 그 뭐라고 설명하지? 브로드캐스트 충돌이 나느냐? 충돌이 나야 되나? 브로드캐스트 망이 두 개가 생기겠지. 근데 그게 같은 스위치면은 문제가 되는데 다른 스위치면은 상관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성상이야. 그럼 안 되는 거 인터넷 안될 때는 그렇지? 봐봐, 호스트 안에 밑에 이제 1918 VMware가 생긴 거잖아. 호스트도 1918이라는 거잖아. 얘가 얘를 한번 거쳐서 NAT 서비스라는 걸 거쳐서 인터넷에 나가거든. 얘랑 같은 스위치 있는 게 아니야. 얘는 공유개념인 거고 얘는 지만의 스위치가 있는데 호스트에서 NAT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하고 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다른 거라는 거지, 내 말은. 그러면 그거 때문에 인터넷 안된건 아니네. 근데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분리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라면 저건 충돌이 안 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 중간에 이게 없는데 나트 디바이스라는 그 진짜 장비가 있으면 얘랑 진짜 상관없는 거야. 근데 지금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나트 서비스라는 게 얘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데 대역을 다르게 주는 게 맞겠지. 그냥 브릿지 쓸래?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설정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게 브릿지, 이게 나트, 이게 호스트 온리예요. 아까 다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커스텀을 누르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 0번이 브릿지예요. 이거 하면 0번 누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VM 대 0번, 1번이 호스트 온리. 이거 누르면 1번이 선택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누르면 8번 디폴트로 나트 써있죠. 근데 이게 VM넷 01234라는 게 일종의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이런 스위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만 나중에 혼돈이 없어요. 하나의 스위치인데, 그러면 브릿지를 만약에 호스트 온리라 했으면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죠. 라우터가 없잖아. 인터넷이 안 되는 거고. 이게 호스트 OS. 얘는 얘가 접근되지만 얘네는 인터넷이 결코 될 수가 없어. 라우터가 없으니까. 이게 호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스위치예요. 그거를 지금 디폴트로 1번, 8번, 2번인데, 그래? 누가 고른지? 나는 코안 고랐는데? 아, 고양이 소리만. 고양이 소리 들려요? 예, 아, 역시 귀여워요. 누구야? 누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꼬고랐어. 나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 우리가 설정한 거 호스트 온리예요. VM넷 1번, 2번부터 7번하고 9번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설정은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돼요. 여기 VM에 에디트 누르고
구입 네트워크 에디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구입 네트워크 에디터가 생겨. 그럼 만약에 원준이가 아까 말했던 문제 있잖아. 1번 호스트나 아니면 NAT를 선택했는데 DHCP에 겹친다. 그러면 DHCP 세팅을 여기서 변경할 수 있어. 그러면 DHCP가 다른 주소를 할당해 주겠지. 우리가 아까 설정한 거지. 이 주소를 바꾸면. 그리고 브릿지. 브릿지도 이거 어떤 장치랑 브릿지 그 가상 스위치를 연결할 건지. 오토매틱 하면 우리가 쓰는 인터넷 주소로 인터넷 장치랑 연결이 되는 거고. 호스트 언니 같은 경우도 DHCP 서버는 돌아요. 근데 우리는 0번, 1번, 8번 제외한 2번부터 5번까지 만드시고 DHCP는 빼버리세요. 스태틱으로 할 거니까. 아니면 DHCP를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는데 굳이 패싱에서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테스트를 해서.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3, 4, 5. 만든 거 간단하거든요. Add Network 누르고 남는 번호 누르고 OK 누르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면 DHCP 다 끄라는 거야? 응? DHCP 다 끄라는 거야? 다 꺼. 1번은 냅두고, 1번은 디폴트니까. 애드 네트워크에서 2, 3, 4, 5, 6. 6까지? DHCP 꺼버려. 아, 2, 3, 4, 5, 6을 만들으라고. 2, 3, 4, 5, 6. 그리고 덧붙여 말하면 브릿지랑 나트는 하나씩밖에 못 만들어. 추가로 못 만들어.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 2, 3, 4, 5, 6. 밑에 서브넷 IP라는 거 있잖아. 어? 서브넷 IP라고 돼 있는 거? 어. 저거는 뭐라 해야 되지? 저거라면은 저게 대역폭이 되는 거야?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바꾸게 되면 그 DHCP 서브넷이 되는 거야. 아, 그 유저 로컬 DHCP는 2, 3, 4, 5, 6다 빼주는 거야? 왜 저래? 2, 3, 4, 5, 6은 이거 빼, 빼주세요. 6만 빼는 게 아니고. 2, 3, 4, 5. 여기 보면 두 개밖에 이네이블 안 돼 있는 게 정상이야. 1번하고 8번. 2, 3, 4, 5, 6은 우리가 뭐 테스트할 거니까 빼주세요. 이 DHCP란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DHCP 패키지 받냐 안 받냐 이게 아니라 가상으로 DHCP 서버라는 게 있어요. 이 VM웨어 안에 우리가 안 보일 뿐이지 그 서버를 키냐 끄냐에 이걸 빼더라도 이 호스트를 우리가 여기 하나 더 붙이면 얘의 DHCP를 받는 거야. 근데 저걸 붙이면 그 지 자체적으로 DHCP 뭐가 만들기 때문에 빼는 거야. 그럼 저 서브넷 IP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 무슨 서브넷 IP? 이거 DHCP 서버를 만약에 켰을 때 얘가 할당받는 IP라니까? 만약에 세팅해서 여기서 바꾸면 돼. 이거는 스타트 IP, 엔드 IP는 범이고 128부터 254 중에 호스트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와? 0.0.0.0을 했어. 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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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라이에서. 그 2번에 호스트 온리로 있어서 서브넷이 이렇게 설정이 되겠지. 우리 아까 여기서 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지 디서버가 있다고. 아까 원지도 충돌한 다음에 이걸로 바꾸면 된다. 오케이 누르고. 아니 충돌이 난다는 게 아니라 뭐 이것 때문에 인터넷이 안 돼. 그거 충돌이 난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나 싶어서. 이거는 뭐 이제
위에 위로 돼 있으니까. 몰라. 라스 한 번 만들어 봐요. 야. 가져오지? 야. 이런 그 구인 네트워크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 이걸 모르면 끝까지 힘들거든요. 지금 거기서 지금 이 에디터 화면에서 네. VMnet23456을 만든 다음에 저거 네. use local DHCP 이걸 다 빼주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아 이건 형 왜? 안 돼, 잘? 아, 나? 어. 아니. 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스위치라고 했죠? 하나의 스위치예요. 허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 3, 4, 5. 얘는 인터페이스가 아니에요. 스위치요. 왜냐면, 다섯 개, 뭐, 다른 VM이 이걸 똑같이 쓸 수가 있어. 그럼 인터페이스라고 칭할 수가 없는 거지. 스위치라고 칭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섯 개가 VM2를 쓰면 얘네끼리 통신이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근데 IP 대역이 똑같더라도 얘는 VM1번이고 얘는 VM2번이잖아? 스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통신이 안 돼. IP 대역이 똑같더라도. 그래서 생성할 때 IP 대역이 자동으로 갈리는 거야, 여기서. 그런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알고 넘어가시고요. 이해 안 가면 또 물어보세요. 2번부터 6번을 만드셨으면 DHCP 디세이블 하시면 여기 네트워크 설정 가시면 겁나 많이 생겨있어요. 보이죠? 어, 내 컴퓨터가 달아놓았어. 이런 것들 생기는 거 보이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스위치들이에요. 아, 더러워졌어. 더럽혀졌어. 자, 이것부터 이제 시작해볼게요. 여기 세팅에 가서, VM 2번. 2번 먼저. VM 2번 먼저 하고, 여기다가, 호스트. 아까 VPC죠. 지금 호스트를 갖다 넣어. 갖다 놨어. 그 다음에, 선을 연결해야지. 그럼 저거 다 나오게 어떻게? 여기서 다 나와? 어? 아니 저거 왼쪽에 뭐? 올 디바이스. 아니 요 그림 요 그림. 아. 이거 누르면 여기 되게 많잖아요. 네. 아까 제가 뭐랬어요? VM2죠. 네네. VM2로 연결하면 되는 거. 이제 연결이 된 거야. 헐. 이게 끝이에요. 이제 콘솔이 안 열리죠, 여기서. 근데, 이게 연결이 된 거라고. 얘네랑. 이게. 아... 이게 끝. 근데 테스트를 해볼게요. 얘도 그럼 얘네처럼 DCP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연결이 안 돼요. 왜 이러지? 입력을 시키면 가져와야 돼. 아까 설정한 것처럼 예쁘게 잘. 서버에다 그 원준아 그럴 때 일단 지금 상태에서 저장 누른 다음에 이 프로젝트 껐다가 한번 다시 켜볼래? 어떤 거? 이거를 지했는데? 응. 어라, 못 가져오니?
손이 다 끊겼는데? 아니 기다리면 조금 기다리면 안 붙는데? 뭐가 안 맞어? 선이? 선이 기다리면 생길 거야. 나도 그랬어. 뭐 아까 저장했어? 보기 전에? 안 붙이는 거 없는데? 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안 한 거 같네요. 잠시만요, 제가 먼저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이게 다 연결되어 있었네, 컴퓨터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한 가지 붙여야 되나? 안 돼? 기다려도? 나는 요번 텀은 보기만 할게. 예? 나 그 GNS를 VMware 안에 깔은 설치를 해서. 아 진짜? 그게 없어. 알았어. 일단 오늘 알켜준 거 거의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까지 한 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여기까지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뭔지는 이해는 했어. 네. 그... 좀 길어졌네요. 이거 좀 하다 보면. 한 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 조한 씨 혹시 보셨어요? 내용? 예, 안 되신 말씀해 주시고요. 크게 어려운 건 없었거든요, 오늘. 요, D집 서버 설정한 거랑, 얘네, 클랜 주소 받는 거, 얘에 연결하는 방법, 여기까지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주호 씨는요? 네. 저도 지금 다시 켜봤는데, 네. 그, 껐다가 다시, 켜봤는데 에러 떠가지고, 네. 선이 없어지더라고요. 원진 씨처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시 선 연결하려 했더니 그래도 에러 같으네요. 그 선이 우리 사용 중에 붙으라고 뜨거든? 아, 그러면은. 네네. 선이 붙어 있는 건데? 붙어 있는데 안 보이는 거라 같지. 뷰에서 뭐. 소중한 거 없나? 그거 그냥 GNS 오류 아니야? 난 안 끊었는데? 이럴까? 됐다. 여기 보이세요? 제 화면? 네네. VMware에서 15번 받았죠. 얘가 14니까. 아. 얘가 15번을 받았어요. 15번 받았고, D-Server 50번이고, DNS 55번. 맞죠? 그러면 얘가, 핑을 때리면 통신이 돼야 되거든요. 이 DN 서버랑 아니면 PC랑. 네네. 핑을 때려보고 패킷을 캡처를 해볼게요. 10.0.0.10. 요 PC로 한번 때려볼게요. 네. 핑을 때리면 가죠 핑. 여기서 캡처를 하면. 여기서 캡처를 하면 뭐야?
어, 되네. 여기 보이세요? ICMP 나가는 거? 아, 네. 그러면 지금 10하고 15하고 거리거리 통신하죠? 네네. 그 와중에 1번이라는 그 MDNS로 내가 패킷이 서비스 던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얘가 얘한테 핑이 가고 얘가 이런 핑이 된다는 건 공격도 가능한 거고요. 이 심볼에서 만약에 홀선처럼 색깔이 좀 바꿔내 비교를 하려고 이런 걸로 바꿔도 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힘드네. 한번 처음 할게요. 오늘 IP 서브네팅이랑 뭐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했거든요. 되게 중요한 건데 다음 주에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 주에 좀 주도해서 주도해서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이런 내용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다음 주 IP 서브네팅까지 아는 게 없어서 이거는 뭐 딱히 아는 게 없는 건 아니고 커리큘럼 짰잖아. 짰으면 돌아가면서 확인할 거야. 그래서 둘째 주말, 셋째 주말에는 웹서버, DNS서버, IDS 추가하고 뭐 스위칭, 라우팅 시스템을 할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다들 해보셔야 돼요. 다음 주말까지. 제가 이건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스터디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는 다음 주에 막 ARP, 뭐 스페인트리 뭐 공부하는데 되게 어려운데 주호씨는 이거 이해했어. 근데 뭐 다른 사람은 이거 어려웠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이해했어. 그런 지식들을 모아서 우리가 스터디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이거 하자고 해서 선행학습을 한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도 오늘같이 그 준비 안 되시면 또 저 혼자 떠들어야 되니까 어 나 이거 했는데 나 이거 되더라 하면서 화면 넘겨줘봐 하면서 보여주고 따라 그대로 이런 식으로 각자 학습이 돼야 돼요. 선행학습. 아. 그래서 이,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본 거예요. 다음 주까지 이거 한번 오늘 한번 해보시고 IP 서브네팅이 뭔지 이해해 오시고 다음 주에 할 거 미리 한번 해보세요. 키워드만 가지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VM웨어까지 연결한 거 됐으니까 웹서버, DNS서버, 그 IDS 구축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오늘 IDS 구축하는 거 오늘 제가 개인말 뺄 거예요. 그 참고하시고 그 VM웨어 이미지로 IDS 같은 거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직 좀 일러서 제가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안 하겠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정해가지고 다음 주는 누가 좀 주도적으로 좀 밝은 식으로 아니면 좀 이끌면서 할 건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의향 있으시면 또 난 도시 재밌는 걸로 내가 해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는 거랑 또 발표하려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공식적으로 모임은 여기까지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팀 채팅방으로 이렇게 캡처 보내가면서 서로서로 물어봐요. 네, 우리 다음 주 토요일날 하기로 했어? 응? 토요일날 하기로 했나? 우리 이 발표날에 맞출 건데 18일? 18일? 토요일이네. 일요일. 아, 일요일이야? 아, 다행이다. 나 어차피 다음 주에는 아, 맞다. 다음 주에는 내가 참석을 못하는데 일요일에 일하고 저는 나가네요.
그래서 내가 17일로 잡았나? 너 토요일에 바빠? 어, 나 토요일에 안 돼. 어디 가. 하루 종일 시간이 없어. 그러면, 상황 보자. 오늘 뭐, 안 정해도 되니까. 상황 봐가면서 하면 되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은 채팅방으로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참고해 주세요. 오케이. 어려울 거 없었어요. 제가 여기다가, 오늘 침 명령어예요. 어. 생각 안 나시면 따라 해보시고. 이 밑에 거만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침 명령어예요. 그리고. 어, 이거 정리해서 올릴 거가? 지금 나는 근데 자료를 취합하려고 하거든요? 어? 자료를, 오늘 내가 한건 내가 정리를 할 건데, 다음 주부터는 각자 뭔가 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각자 자료를 조금씩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메모장에 적으셔도 되고, 어디에 캡쳐 넣어서 해도 되는데, 그걸 월말에 제가 3주째부터 받아서 4주째 주말까지 제가 취업해서 만들었고요. 1월 달 거는. 그게 이제 커리큘럼이 나와 있거든요. 왜 안 되지? 그냥, 넷째 주 주말 여기까지 끝나면 각자 자료들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 저한테 다 주세요. 넷째 주말 집까지. 그럼 다섯째 주말 때 제가 정리해서 월간 그 발표를 할게요. 전체 팀원들. 이해하?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안 되는 사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 거 이거 필터 파일 이거 드릴게요. 주세요. 올려볼게요. 이거 뭐야? 야, 뭔가? 어. 잠깐만. 카톡이 어디 갔지? 카톡아. 이거 하면 되는 거 같지? 왜 안 될까? 뭐가 안 돼? 아니, 저게, 연결이. 어? 연결이 안 된다고? 내가 연결해줄게. 아니, 새로 한 거 만들어야겠다. 복습할 겸. 그래? 일단 내가 이거 압축해서, 이거 용량 얼마 안 되니까 보내줄게 될 것 같아. 그게, 이게 용량이 몇 메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진짜 좋아. 189K. 라인으로 줘도 되겠다. 메신저. 어? 오케이, 지금 안 될 거야? 어, 되네. 어, 190. 이거 일단 사용하시고 명령은 여기 있고, 제가 설정한 거 여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아, 다음 주에 된다. 이따 뵐게요. 졸려. 좀 자야겠어. 나 너무 힘들어. 어제 날 세웠는데. 어디였지? 이거 파일이 뭐가 많다?